좌절을 딛고 일어나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정교한 가족 작품을 만드는 한 사람. 한마디 보시면 엄청 부드러워요. 옛날 통과제 개념을 완전히 그 초월한 개념이라 보면 돼요, 이게. 단단한 가족을 만나 단단한 인생을 살게 된 특별한 가족 공예가.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가족 공예인 박상기입니다. 가족과 함께한 그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사를 들어봅니다. 경기도 오산시 전통 재래시장. 이곳엔 가족 냄새 짙게 밴 주인공의 공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밋밋한 가족의 대변신, 모두 다 정교한 수작업이랍니다. 큰 태양처럼 바라보면은 그 작은 씨앗들이 나중에 자라서 그 내한테 좋은 결과물을 줄 거다. 그래서 해바라기를 이 주제로 많이 해요. 숲이나 해바라기나. 완성도 있는 작품의 비밀은 바로 그의 숨은 노력 덕분. 네,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 아주 생각날 때마다 그리는 거라 이거를. 일상생활 중 가족 작품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면 그 즉시 종이 위에 그려내며 작은 행운의 씨앗들을 품은 상기 씨. 실제 작품으로도 만들어지며 행운의 꽃을 피워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고민과 연구가 따랐습니다. 터가지고 돈피랑 붙여가지고 합질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견고해져요. 이게 내구성이 견고해지고 부드러워져요. 옛날에는 통가죽 그 자체로 막 있다면 굉장히 단단하고 무거웠어요. 두께 때문에. 근데 그걸 내가 이제 개발을 했어. 아주 얇게 만드는 방법이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이제 이게 됐는 거라. 우연히 접한 가죽공예의 세계에 매료돼 이름 좀 날렸던 상기 씨. 그런데 IMF를 겪게 되면서 10년간 길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그런 그를 다시 일으킨 건 평생 매진해온 가죽이었습니다. 집주인이 그 가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날 막 이렇게 냄새난다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다 맞고 막 이래가지고 또 시끄럽다고 한 사람이 있으니까 12시까지 조용하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100개씩 갚다 보니까 이제 장사도 되는 거라. 손재주를 눈여겨보던 목사님의 도움으로 작은 시장 좌판을 얻어 재기를 꿈꿀 수 있었는데요. 벼랑 끝에서 찾은 삶의 의지로 지금의 굳건한 자신을 만들어 나가고야 말았습니다. 잠자다가 일어나고 이빨 한 개 툭 빠지고 툭 빠지고 너무 막 고통받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이빨 한 두 개씩 빠져요. 그냥 스스스스스. 아픔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이게 이 정신적인 압박이 들어가니까 며칠까지 안 나면 내가 쫓겨난다는 그런 생각들.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제 뭐 천국인 건데 천국인 건데. 천년 거목 같은 마음 하나로 단단한 가죽을 두드려 만드는 그의 작품들. 밋밋했던 가족의 정성스러움과 뚝심을 만나 작품으로 완성되는 것이 주인공의 인생과 닮았지만 그는 이렇게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그 감을 알거든요. 근데 난 모르겠어요.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건 못 느끼지래. 희한하게 처음에는 너무 뒤고 힘든데 나중에는 이게 내 일이 돼서 그런가? 난 막 즐겁고 좋아. 왜냐면은 얘를 보면서도 아유 변해져가지고 이렇게 이쁜 애 가면 이제 이런 데 딱 닮은 끝이거든요. 얘가.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뒷일을 하면. 깊은 좌절을 딛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박상기 씨. 손에 쥔 가죽과 함께 또다시 오뚜기처럼 번쩍 일어나고 싶다는데요.
가죽 백화점 열어가지고 작기만 내 단독으로 내 매장을 채울 수 있는 거 언젠가 또 되어지리라. 무슨 되어지는 걸 봤으니까 또 안 되어지겠나. 되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알아보면은 꿈도 이뤄지리라 믿고 나아가는 중입니다.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언젠가 그의 작품들이 널리 널리 보여질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